안녕하세요. 대금 연주자이자 작곡가 유용주입니다. 저는 학부에서 대금을 전공하고 현재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 한국음악작곡가로 진학해 작곡활동과 대금 연주를 겸하고 있습니다.
무대에 올라 관객들과 직접 소통하며 연주를 하는 것도 즐거웠지만 다른 작곡가들의 좋은 곡들을 연주하다 보니 저도 저만의 이야기가 담긴 곡을 만들고 싶어 작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만들어진 악보를 보고 관객들의 주목과 박수를 받으며 연주 활동을 할 때와 다르게 곡을 열심히 쓰고 무대 뒤에서 바라보는 일이 처음에는 낯설게도 느껴지긴 했지만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곡이 그리고 몇 날 밤, 며칠 밤을 세워서 했던 곡이 실제로 무대 위에서 연주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연주자도 빛이 나고 또 연주자로 인해 다시 제 곡이 빛이 날 때 성취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음악에는 서양음악과 그리고 다른 동아시아, 일본과 중국과도 다른 독특한 우리나라만의 음악 어법이 있는데 이를 이해하고 활용해서 현 시대에 맞는 그리고 저의 색채를 담은 우리 음악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는 한국 음악을 전공했지만 꼭 한국 음악만 고집하지 않고 모든 장르의 음악을 더 알아가고 다양한 장르의 음악인들과 함께 연주도 하고 또한 유대금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전통음악이 아닌 가요나 재즈 등 대중들이 친숙한 노래들을 커버 연주하고 있습니다. 관객들과 직접 이야기 나누다 보면 아직 우리 음악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관심이 없으신 분들을 많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 관객들에게 그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가요나 친숙한 노래들을 들려주면 대금소리에 흥미를 가지고 또 나아가 우리 음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친숙한 노래들을 커버 연주하며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고 가끔 제 동영상을 보며 대금이 배우고 싶다며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을 보면 무척 뿌듯해하고 있습니다.